자, 이제 6강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강의를 했냐면은 이 첫째 마당을 끝냈어요. 둘째 마당 팔체질과학을 아시나요? 해서 6강 한국체질과학의 원조 사상과학 그 차례입니다. 체질이라는 속성이 참 그렇죠. 간단합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보편성은 있죠. 전면적으로 누구나 다또 해당이 됩니다. 또 연속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어떤 체질이고 어떤 체질이고 어떤 체질이고 자꾸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가수, 방주현 가수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이에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자연치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더라고요. 원래 이분의 그 집안이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분이 혈액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질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로 했느냐 했더니 164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책을 낸것 같습니다. 자, 단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체질에는 그만큼 복잡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혜성같이 1800년대 중반에 이재만 씨가 나타났죠. 그분은 1830년대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의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서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을 번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고. 또 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무척 복잡했어요. 1866년에 병인양후이 일어나고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또 일어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무국가에 들어섭니다. 1886년대에 무국가에 급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동학혁명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이분이 체질의학을 결국은 창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분도 그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어요. 뭘좀 이렇게 먹으면은 울컥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열격 반이증이라고 그랬네요. 이걸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내 몸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쭉뭐 동양의 고전도 읽어보고 처방도 쭉 해보고 자기 몸에도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그 장준경의 상학론을 보면서 많은 연구를 했죠. 어쨌든 간에 관직에서는 1897년도에 정상품, 그러니까 이 정상품이라는 건 대한제국, 이씨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고은군수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동의수세본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1900년대. 아까 서두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뭐 유언 비슷하게 남긴 그 경구, 체질학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집집마다 건강을 찾자. 천명을 누리자 하는 게 바로 이때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상 체질에서 특히 단순합니다. 타고난 그 장애 이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들어갈 그 생각하는 건 간하고 폐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어떤 게 크냐? 장내에서 간대폐소, 폐대간소에서 폐양인 폐음인 이렇게 구분했고요. 비장하고 신장하고 또 짝을 지어가지고 비대신소냐 신대비소냐에서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어디서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중국의 전통의학인 거기에서 음양오행을 입각해가지고 황제내기를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음양합평진부터 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런 명칭이 그렇게 또 나오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뭐 오태인이다. 오태인별로 고박이호에서 25태인 뭐 이렇게 해서 쭉 발전이 되죠. 어떻든 간에, 우리 이재마 선생님은 이 장부 구조를 따져가지고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장부 구조, 그러니까 기능, 강약의 차이를 두고 나눴다. 이 나누면서 기존의 장부론을 벗어납니다. 기존의 장부라는 건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장상론, 이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상한론에서 여섯 병증을 쭉 보시고 여기서 병증 위주로 해서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병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눴는데 태과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게 따라서 음이냐 양이냐 따라가지고 한가운데 심이라는 화를 두고 폐, 비, 간, 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쪽 장을 지어가지고 폐, 간 위주로 해서 태양인 태음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비장하고 신장하고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양인 음이냐 따질 때는 이렇게 나눠지죠. 위아래로. 그래서 새로 이론을 내세우는 게 폐는 기액, 그러니까 공기의 체액을 내보내고 간은 기액을 흡수한다. 새로운 이론이에요. 이게 장상론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간과 폐는 기액을 내고 들이는 문호이다. 이처럼 비장과 그 다음에 비는 수곡을 들이고 신은 수곡을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수곡을 내보내고 들여받는다. 이게 그 창고다. 그러니까 그 통로는, 그러니까 폐하고 간은 뭐예요? 공기하고 체액을 들여마시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장과 신장은 수곡을 들여 흡수를 하고 내보내고, 이런 기능을 나눈 거죠. 좀 특이하죠. 기능을 나눈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유재마 선생님은 사상의학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사람의 마음과 몸의 성질이 있다. 그게 중요하죠. 심성. 그에 따라서 성질은 마음의 성향하고 몸의 형질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성질, 마음의 성향, 이게 결국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단론에 입각해가지고 동양 철학입니다. 이게. 유재마 자신도 그랬고요. 그 간별하는 지표는 일단 예물을 먼저 보죠. 형태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심성,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증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안 걸리니까 일단은 병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한계는 간별이 곤란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체질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처방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한 135개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곤돈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상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발전을 시켜서 팔체질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체질은 혈통이나 인종의 구분도 아니고 어떤 구분이 아닌 개성의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사상이라는 건 개성의 집합이지 개성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더 나눠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팔개성을 인간의 팔체질이라고 했어요. 이거에는 문명인도 야만인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팔체질 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그리하며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덟 개로 밖에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1965년도에 동경 일본 국제친구학회 거기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팔체질 의학을 익혀서 집집마다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찬스를 잡기를 바랍니다.